아주 핫한 신예팝스타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가 오는 8월 내한합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빌리 아일리시는 20일 SNS를 통해 한 장의 포스터를 직접 공개하며 오는 8월에서 9월 Where Do We Go 월드투어 일환으로 아시아 투어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8월 23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상하이, 타이베이, 홍콩, 도쿄, 마닐라에서 팬들을 만납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지난 2016년 싱글 오션 아이즈로 데뷔했죠. 이듬해 EP 앨범 Don't Smile at Me, 지난해 첫 정규 앨범 등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타이틀곡 Bad Guy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첫 정규 앨범은 빌보드 201위에도 올랐습니다. 이 같은 사랑에 힘입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도 휩쓸었죠. 빌리 아일리시는 이달 말에 열리는 제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주요 4대 부문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연소 빅4 지명자라고 하는데요. 과연 빌리 아일리시가 어떤 결과를 거머쥘지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에서는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